둘, 셋,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마을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주민 앵커 나윤석이라고 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여름이라고 불리우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7월을 맞아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쾌지수를 올려줄 만한 마을 소식들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고 싶은 7월 셋째 주 성북마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도봉엔이나 와보숑은 서울의 대표적인 마을 미디어 매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와보숑 같은 마을 미디어 매체가 서울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2015년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31개의 마을 미디어 매체, 생산된 콘텐츠는 2,400여 편, 활동 참여자는 7,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우리 마을의 이모저모를 밀착해서 전하는 마을 미디어와 그 활동가들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와보숑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도봉 숲속마을 수련장에는 2016년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한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워크숍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12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니 마을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자기소개와 몸풀기 게임으로 워크숍을 시작한 이들은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며 느낀 좋은 점과 힘든 점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후 10인의 마을 미디어 선배 활동가들이 등장하여 격려하고 그들이 발표한 홍보, 종합센터, 조례 등 총 8개의 주제별 제안 사항을 가지고 모둠별로 앉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를 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실험의 시작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도약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2020년, 뭐 2040년 계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올해가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상당한 도약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수준에서 작은 전진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총회를 거쳐 3기 출범을 알렸으며 레크레이션과 뒤풀이로 첫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은 기존 마을 미디어 단체의 사례를 들어보는 마을 미디어 업그레이드 5분 제안과 마을 미디어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끝으로 이번 워크숍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번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마을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우위를 다지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소통이죠. 마을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라디오나 방송이나 잡지를 통해서 마을과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역할이겠죠. 마을에 대해서 마을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그 오랫동안 있었던 마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항상 마을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을에서만 있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어려움이 느꼈는데 이런 공동체 네트워킹을 만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은 공동체가 모이면 어떤 힘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고 생각해서 이런 모임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미디어
이렇게나 다양한 매체들이 있다는 사실과 열정적인 미디어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니 마을 공동체로 하나 되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미디어가 마을 공동체의 소통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여기 다른 형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움직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 이야기입니다.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기존 일반 행정 중심의 주민센터가 주민 복지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행정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복지를 돌보고 주민들은 직접 마을 계획을 세워서 행정에 참여하는 혁신 행정의 모습입니다. 성북구에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는 마을에서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찾는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작년 7월에 출범하여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8일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이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구청장과 구의원, 동장과 마을기획단, 봉사자와 후원자, 유공 수상자 등 공공기관과 복지관, 그리고 민간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성북구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진행하면서도 잘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될 일도 그리고 고쳐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굉장히 노력하면서 해왔다는 점을 함께 공유하고 참석자들은 지난 활동 기록 영상을 시청하고 동선동 마을활력소와 정릉복지관의 민관 통합 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벽과 난방이 되지 않는 방, 휴대용 조리기구와 밥통 이외엔 전자제품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합 사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과 가족이 계획한 이야기를 전하고 주민센터와 보건소, 복지관이 생각을 모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 발표 후에는 조형물의 새싹잎 붙이기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날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 후에는 각 동별 빈곤위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앞으로 찾아가는 마을 복지 현장 속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직 새싹잎인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가 무럭무럭 자라서 성북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저는 매일 도봉현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성북 와보숑에 초대를 받아 주민 앵커로서 활약했는데요. 앞으로도 도봉현과 와보숑이 함께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덧 초복도 지나고 한여름 속으로 진입한 가운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한번 점검해보고 반환점을 전환점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작을 위해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만큼 웃을 일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북마을뉴스 다음에도 활기찬 마을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